먼저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을 하고 있는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입니다. 바레라 선수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를 경기를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베이비 페이스 어세신, 동안의 저격수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바레라 선수. 아주 이 스태미나도 좋고 말이죠. 공격적인 스타일의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가 바로 바레라 선수인데요. 그렇죠. 스태미나가 좋고 수비도 좋은 선수면서 지금 법대생 아닙니까? 법대생 출신의 복사예요. 그렇죠. 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선수가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스 하미드죠? 그렇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뭐 화려하게 입장을 하고 있는 나스 하미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치 복싱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현란한 스타일이에요. 라스베가스의 아주 뭐 화려한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나스 하미드. 나스 하미드도 글쎄요, 이 복싱의 메카인 라스베가스에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예멘이기 때문에요. 예멘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예멘 음악에 맞춰서 지금 경기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휴지캐스터의 말에 따르면 마치 WWF 이 레슬링 선수가 입장하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입장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 하메드 선수입니다. 바로 저런 어떤 면수 때문에 이 팬들에게 상당히 인상이 깊죠. 깊죠. 그러나 경기 내용도 역시 그 재미있고요. 스피드가 좋으면서 그 계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패의 또 전적을 자랑하고 있는 나스 하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라스베가스 팬들에게도 아주 화려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나스 하메드 선수입니다. 이곳은 지금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렇죠. 역시 멕시칸 계열이 좀 많이 살고 있고요. 네. 바레라 선수의 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는 이 섬의 자존심이 세고요. 또 이 어느 정도의 이 뭐랄까요, 어떤 소세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의 과연 나심 하메드가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떤 경기를 보일지, 더더구나 상대는 이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입니다. 쉽지 않은 상대를 고른 나심 하메드 선수입니다. 저 등장할 때 지금 새같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화려한 세레모니입니다. 저런 또 화려한 어떤 세레모니에 이제 상대 선수가 사실은 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관중 한 분이 지금 물을 뿌렸는데요. 저런 것이 바로 이제 라스베가스의 터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스마미도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나죠. 네. 저런 것이 바로 이제 라스베가스의 터세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첫 경기를 갖게 되는 나스 하메드. 역시 찬물을 지금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관중들로부터 달갑지 않은 환영식을 받게 되는 나스 하메드 선수입니다. 그렇죠. 역시 특유의 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윙 입장 세레머니인데요. 나스 하메드 전면 특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글쎄요. 덤블링을 하지 않고 그냥 윙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평소에는 항상 윙에 이제 덤블링 하면서 이러자 나스 하메드인데. 그렇죠. 역시 그 지금 관중이 물을 뿌리고 지금 사실 뭐 물에 글러브에 물이 좀 묻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그야말로 백전 노장의 주심입니다. 조 프로테스가 오늘 경기 주심으로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마이클 버퍼에 대해서 이제 두 명의 명복서가 소개되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링사이드에는요, 네. 그 유명한 선수들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관중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많은 관중들이 이 마이클 버퍼의 한마디에 의해서 아주 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NP게임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조지 포먼부터서요. 모든 홀리핀들, 그 뭐 타피아 이런 모든 챔피언들이 다 와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2승 3패
38K요. 멕시코 출신의 마르크 안토니오 바레라. 그렇죠. 베이비 페이스 어스레친 동안의 저격수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마르크 안토니오 바레라 선수입니다. 저 이 3패가요. 2패를 내린 모랄레스한테 지금 2패 냈고요. 그때 바로 이제 챔피언 타이틀을 바레라가 빼앗겼었죠. 그렇습니다. 그의 뭐 루이스 프레이즈한테 다시 타이틀을 뺏어왔죠. 그렇습니다. 그 루이스 프레이타스는 순바로 이제 유명한 아스텔리노 프레이타스의 동생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릭 모랄레스 선수는 지인진 선수하고 경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3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WBC에서요. 지인진 선수가 이제 에릭 모랄레스에게는 좋지 못한 결과가 가장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 WBC에서요. 지인진 선수는 2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WBA는요, 지금 게리 케이너가 지금 3편으로 있는데, 네. 지인진 선수가 지금 여기에 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브리스 나심 하메드 선수의 모습인데, 35승 31KO 잉글랜드 출신의 나심 하메드 선수입니다. 역시 군중들로부터 야유 섞인 훈양식을 받고 있는 나심 하메드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라스베가스에 자랐다, 한번 호대 맛을 봐라, 이제 관중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잉글랜드에서 했으면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나스 하메드 오늘 경기 바레라를 꺾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몫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라후 아크벌. 아, 글쎄요. 예멘어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알라는 위대하다. 이제 자신의 종교인 이슬람 그 시기 어떤 뭐 지금 어떤 이 자신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요. 그렇죠. 또 그 그만큼 그 나심 하메드를 위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위에서 복수에게 말을 크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원래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우를 많이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Boxing royalty, Prince Nassim Hamed. 그렇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빅매치입니다. 코피무늬 트렁크의 하메드, 그리고 프랑스 은색이 좋아하던 바라라의 트렁크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위치 차이가 지금 17cm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매트 먼저 날려봤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풍소대로 나심 하메드는 가드를 내리고 팔을 뻗어보는 그런 동작을 지금 계속 나심 하메드는 노려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적인 공격을 나심 하메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 복싱을 하면서도요. 네. 저 선수는 변칙적인 공격을 잘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손이 나갈 듯 하면서 오른손이 나가고 오른손이 나갈 듯 하면서 왼손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화이트자를 던져봤던 나심 하메드. 자, 복부치고 들어가는 랩트 걸렸습니다. 휘청을 했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랩트에 걸렸는데요. 랩트에 걸렸어요. 지금 휘청했던 나심 하메드인데요. 나심 하메드가 경기 초반 위험한 모습, 불안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전에 그 다운을 많이 당하는 또 나심 한쪽 치고 들어가는 마레라입니다. 역시 랩트에게 지금 두 번을 걸렸는데요. 네. 지금 이 나심 하메드가 가드를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아, 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시 랩트에 걸렸습니다. 역시 지금 니치에서도요. 17cm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바레라는 이 나심 하메드가 여지껏 경기를 해왔던 선수와는 수준이 다른 선수입니다. 그렇죠. 질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는 하메드 선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선수들하고 같이 생각하면요, 큰 코를 다치게 되죠. 큰 코 다칩니다, 이 나심 하메드가. 안 그래도 나심 하메드의 코가 상당히 큰데요.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랩트, 라이트 공격을 해봤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아, 또 짜면 끊어치고 있는 바레라입니다. 바레라가 쉽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역시 그 하메드 선수가 워낙 빠른 선수고요. 네. 들어오는 선수를 잘 받아치는 그런 전형적인 아웃복싱을 잘 하는 선수입니다. 이 바레라 선수가 이 공격적이면서도 잘 또 치고 들어가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경기 초반에 쉽게 들어가질 않고 있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아, 레트! 아, 이번엔 바레라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레트 하면 허용을 하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원투 노려봤던 나심 하메드. 양 선수가요, 지금 그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아치적인 문제네. 먼저 들어가다가는 그 상대 주먹에 받아치기 팀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레라 선수도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거든요. 자, 레트 이어서 폭포까지 노려봤던 바레라 선수입니다. 납심 하메드는 지금 키가 작은 선수인데요. 1m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리치도 작은 선수가요. 아, 그렇습니다. 레트 더블. 자, 휘청은 납심 하메드입니다. 레트 더블 앞면에 그대로 허용하러 왔던 바레라, 나스 마메드 선수입니다. 그렇죠. 바레라의 주먹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바레라 선수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랩 두 개만 지금 계속 걸렸거든요. 나스 마메드가 뭐 괜찮다는 표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약간은 당황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렇죠. 눈가에 지금 맞은 자국이 나는데요. 그렇죠. 아, 그야말로 바레라 선수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영리한 선수고요. 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그 따지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랩트 들어갔죠? 그렇죠. 좀 비틀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랩트가 들어갔고요. 아주 위력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또 랩트 여기서 지금 두 번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더블 잽에 걸렸는데요. 네. 나심 하메드에게 충분히 충격에 갈만한 그런 주먹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선수는 역시 초반전에요. 다운을 많이 당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비아 페더급 타이틀전 나심 하메드와 마르판토네 바레라의 경기. 맥주 앞면 노려봤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러나 역시 바레라 선수도요. 저렇게 때리고 나서도 쉽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주먹이 휘둘렀다는 것에 대한 주의가 나오나요, 지금? 아닙니다. 손을 그 스트레이트로 뻗어야 하는데 옆으로 그냥. 그러니까 휘둘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네. 치기 때문에요. 그렇죠. 휘어쳤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북부, 랩트 또 앞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북부와 랩트 앞면까지 활용을 하는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역시 바레라에 지금 랩트 훅이 잘 맞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 말이죠. 위치가 거의 10cm 이상 차이가 났는데도 멀리서 주먹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는 이 바레라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기존에 해왔던, 다시 말씀드리는 만하면은 바레라 선수는 나스임 하메드가 기존에 해왔던 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선수들하고 하는 스타일이 그대로인데요. 그렇죠. 바레라 선수는 아주 냉정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딱 가드 올린 상태에서 상대 주먹을 이번에는 크게 한번 걸었습니다. 지금 이제 욕심을 부렸습니다. 레프트 뻗어봤던 마라칸토네 바라라. 또 다시 레프트 들어갑니다. 레프트 두 번 들어갔습니다. 자, 라이트까지. 그렇죠. 지금 팔꿈치로 지금 나심 하메드 선수가 때리려고 했는데. 아치적인 압박한 노려봤던 나심 하메드. 아, 지금은 상대를 밀쳐 넘어뜨리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아, 지금 바레라 선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선수가요. 머리를 껴안고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바레라 선수가 지금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투명한 반칙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나심 하메드 선수의 반칙이 예전부터요. 저런 기술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레라가 이 붙잡고 넘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렇죠. 나심 하메드가 목을 잡고 같이 넘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나심 하메드 선수는요 저런 그 더트 프레임을 좀 많이 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 선수가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시 바레라 선수는 흥분 안 하고요. 아, 이번에 와이트 크게만 붙이기만 한 나심 하메드. 거기에서 흥분하게 되면요, 나심 하메드한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략에 나심 하메드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역시 남의. 아, 이번에 라이트 앞이 좋았습니다. 또 다시 랩트 짧게 끊어치는 바레라. 그렇죠. 들어오는 선수를 지금 바레라 선수는 공격을 해결합니다. 지금 저렇게 멀리서 위치가 짧은 선수가 북구를 멀리서 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가발이 없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선수를 바레라 선수는 공격을 받아치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바레라 선수가 오늘은 침착하게 좀 상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공격하게 되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심 하메드가 주심에게 저리 가는 얘기를 했는데, 저런 선수가 주심한테 저런, 그렇죠. 저런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선수가 이 라스베가스, 글쎄요. 라스베가스의 경기를 쉽게 지금 초반에는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 랩트에요. 계속 맞았기 때문에 저 부위가 지금 부어있습니다. 오른쪽 눈 밑이 좀 부어있죠? 그렇습니다.
마르칸 토니바레라는 글쎄요, 나스 하메드는 오늘 충분히 지금 연구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적인 아파트 노래봤다는 나스 하메드 잡았는데요. 저기서 머리를 끼지 않습니까? 네. 끼면서 지금 머리를 떨어친다, 머리를 박기 위해서요. 그렇죠. 언뜻 보면은 바레라가 밀어서 넘어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렇죠. 머리를 잡고 나스 하메드가 일부러 넘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부피무늬 트렁크의 하메드. 바라라가 분색 은색이 들어간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손을 주고받는 양 선수입니다. 쉽게 파고 들어가질 않고 있는 바라라. 자, 라이트와 레트까지. 역시 바라라 주먹이요. 그 바라라 선수 주먹이 하나만 들어가면요. 네, 역시 그 하메드 선수는 시청합니다. 네. 그만큼 카바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런 아웃복싱, 그 나심 하메드 선수는 맞지 않는 선수 아닙니까? 잘 안 맞죠. 네. 거의 안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선수가 맞게 되면요 충격을 금방 입습니다. 그렇죠. 안 맞아본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거 그렇죠. 라이트 레트 앞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레프트에 걸렸는데요. 웃고 있지만은 사실은 충격이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아파트 노래봤던 하메드 또 레프트에 걸렸습니다 지금. 지금 바레라 선수의 레프트가 지금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가 지금 크게 들어가는 것이 짧게 짧게 치는 것이 지금 하메드의 안면에 그대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메드 선수는 가방을 완전 내려온 상태에서 키가 작은 선수거든요. 리치도 작기 때문에요. 몸이 지금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선수 스타일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바레라 선수가 더 지금 나심 하메드 같은 스타일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메드가 바레라 같은 스타일의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선수 상황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심 하메드 선수한테도 네. 그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게요. 네. 저렇게 키가 작은 선수가요. 지금도 이렇게 큰 주먹이 들어갔어요. 지금 너무 하메드가 네. 키가 저렇게 작은 선수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요. 네.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작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를 이제 유인해보는 하메드인데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바라랍니다. 하메드의 주먹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하메드 선수는요 저렇게 하면서 변칙적으로 지금 원래 그 기본적인 스타일이 변칙적인 공격을 많이 해주는 선수 아닙니까? 지금 오른손 수비 들어갔습니다. 약간 오픈성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죠. 이걸 때문에요. 기적으로 이 화이트 화면을 뻗어봅니다만 이 마르크 안토니 바레라 선수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그 깊은 커버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또 레프트에 들어갔고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글쎄요, 나심 하메드가 가드를 이제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지금 가드를 떨어뜨려 놓고 경기를 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 기존에 해왔던 스타일과는 그렇죠.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나심 하메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뭐, 예전대로 계속 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에 반해서 이 마르칸토나 바레라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과는 약간은 변화를 줘서 공격을 자제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선수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바레라 선수의 그 특기는요, 역시 그 공격적인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역시 연구를 많이 한 후가 납니다. 네. 상대 선수를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지금 레프트 우회한 공격으로 잘 상대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레프트 우회인데요. 아, 지금 주고받았나요, 조금씩? 네. 정확하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아, 저 레프트 훅에 의해서 지금 그 나심 하메드 선수가 쉽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레라 선수의 레프트도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짧게 그렇죠. 치면서 지금 나심 하메드 안면을 가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IBO 페더급 타이틀전 프린스 나심 하메드와 마르크 안토니 바레라의 경기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먼저 레프트를 내밀어 봤던 바레라입니다. 지금도 기습적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상체를 숙이면서 복부를 노리는 바레라였는데요. 그렇죠.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겠다는 그런 인념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바레라 선수가 이 머리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법대생 출신이고요. 네. 아, 두 선수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한 박스만 걸리게 되면요. 하메드 네. 선수는 저렇게 휘청휘청합니다.
지금도 큰 주먹이 들어가는데 라이트 드라이브하고 레프트가 아주 정확하게 안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이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 바레라이 지금 왼손에 지금 길을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았기 때문에요.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충격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도망가고 있죠 하메드가. 그렇습니다. 하메드 네. 선수의 그 저렇게 카바를 내리고요. 지금 도망다닐 때는요. 맞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를 유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망가는 상태로 지금도 라이트 하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때는 공격을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상대를 수비만 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메드가 지금 충격을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복근도를 받은 나스임 하메드. 아, 조금씩 레프트 한면 짧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프트에 의해서 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4라운드 또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던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인중들은 역시 바레라를 응원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뭐 관중들도 또 멕시칸 계통의 관중들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영국에서 이제 원정 응원을 온 그렇습니다. 하메드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것은 또 이 바레라의 원제 본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나스임 하메드. 그렇죠. 뭐 공격에 들어가보면 바레라 선수한테 맞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 복구. 상체를 많이 숙이면서 피했던 나스임 하메드. 하메드 선수도 못 들어가고요. 지금 바레라 선수, 양 선수가 지금 서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나스임 하메드가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 들어오다가 맞기 때문에요. 들어와봐라, 바레라한테. 그런 작전을 썼는데요. 그렇죠. 바레라 선수가 또 쉽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쉽게 지금 유인을 당하지 않고 있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또 잘 피해 나가죠. 수비가 역시 바레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수비가 잘 돼 있겠네요. 그 하멘 선수가 후에 나올 때 같이 공격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지금 잘 걸리고 있습니다. 이 바레라 선수의 펀치 펀치 하나하나에 지금 이 관중들이 아주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제 쇼맨십을 이 나스임 하메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바레라한테 좀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메드의 지금 저런 쇼맨십은요 원래 전매 특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 저런 쇼맨십의 상대를 자극하는 어떤 행동에 바레라가 뭐 꼼짝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너는 해봐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딱 그런 그 지금 얼굴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아, 레프트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받쳐놓고 쳤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면서 당황한 표정이죠, 지금 하메드도. 그렇습니다. 네. 5라운드입니다. 호피무늬 트렁크의 나스임 하메드, 푸른색과 은색이 좋아하던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의 트렁크입니다. 나스임 하메드가 오늘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35전의 경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처음으로서 36전째 처음 이렇게 힘든 선수를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라스베가스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처음으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상대가 더더군다나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바로 이제 오늘 나스임 하메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앞선을 빙빙 돌리면서 상대를 유혹을 해보고 있는데 바레라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요 쓰는 전법은요 지금 허리를 뒤로 빼지 않습니까? 네. 허리를 빼는 거는 그만큼 상대 선수를 들어오는 걸 받아치기 위해서 하는데 바레라 선수가 지금 들어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전 싸움이죠. 네. 사실은 이 바레라 선수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냉정해 보입니다만은 속에서는 지금 그렇죠. 좀 화가 좀 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빠른 선수고요. 공격을 하면은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지금 이 바레라 선수를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약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 하메드가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키가 작은 선수가요. 1m 60에 자기는 70kg인데 60 선수가요. 그 지금
카바도 내린 상태에서 약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레프트 또 한 명 짧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릴 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치가 긴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파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스 마메드가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서도 오히려 제대로 된 공격이 나스 마메드가 좀 나오질 않고 있어요. 5라운드 30여 초. 그러나 역시 나스 마메드는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렐라가 쉽게 공격하지 못할 정도니까 말이죠. 아, 옆구리, 다시 레프트? 아치고도 지금 바렐라도 이제 들어오라 이거죠. 그렇죠. 네. 들어오라. 들어오면 받아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나쁜 작전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하메드가 자신의 전면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기습적인 오른손 공격. 그런 공격을 해봅니다만은 바레라의 가드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드가요. 그 수비가 좋기 때문에요. 자, 5라운드까지 종료됐는데요. 오른쪽 눈 밑, 부분이 좀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쪽 부분만 지금 맞았기 때문에요. 점점 더 부어가고 있습니다. 아, 약간 짧게 지금 바레라가 걸렸군요. 어프에 걸렸거든요. 네네, 레프트에 걸렸습니다. 역시 그 양 선수들 들어갈 때는 그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잘하는 선수들은요, 그 역시 참패까지 하는 선수들은 저런 받아치기가 제일 무서운. 그렇죠. 흔히 말하는 카운터 펀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또 스위치를 해주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오른손잡이로 좀 돌아섰습니다. 나스마메드. 역시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겠습니다. 완전 작전의 변화를 좀 가져와보는 나스마메드 선수입니다. 역시 들어와 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메드 선수는 하는데요. 하메드 선수는 역시 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 또 이렇게 짧게 걸렸습니다. 가드가 비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 재빈이 지금, 아, 이번에도 카운터 걸렸고요. 충격이 있어요, 지금도. 저 폭포까지. 화가 나죠, 저런. 지금 바레라 선수 순발력이 좋다는 것이. 그렇죠. 나스 마메드 빠른 주먹을 좀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레라. 그렇죠. 피하면서요. 네. 그, 피하면서 지금 공격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스 마메드 못지않게 스피드와 순발력이 좀 바레라 선수입니다. 역시 그렇기 때문에요. 그, 들어오는 선수가 손해거든요. 역시 빠른 양 선수가 빠랐을 때는요 받아치는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기습적인 레프트 잽을 던져봤던 나스 마메드. 다시 밀고 들어 아 다시 또 목을 잡는 나스 마메드입니다. 저 그렇죠. 나스 마메드는 저렇게 잡고요 바로 넘어치는 그런 특기입니다. 사실 그 경기는 내용은 경기 그 흐름 방법은요 나스 마메드 선수가 잘 사실 아 지금도 레프트 한 명 걸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좀 지저분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에 지금 앞면이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지금 리치에서도 17cm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카바링도 하나도 올라가지 있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레라 선수의 잽이요. 진짜 던지게 되면 아, 지금도 걸렸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 나스 마메드 선수는 자기의 스타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금 자신의 스타일만 고집을 하고 있는 그렇죠. 조커스 지금 다시 한번 또 지금 반대로 친다고 해가지고요. 후려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후려치기 때문에 또 한번 주의를 줬습니다. 네. 그러나 저런 게 영국에서는 통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 라스베가스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 지금 하메드 치니까 이 바레라가 그렇습니다. 같이 맞받아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 그 하메드 선수 크린치 상에서는 공격을 해주면 안 되죠. 네. 마슨 하메드 표정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레녹스 루이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레녹스 루이스가 네. 지금 저 그 나심 하메드를 응원차 왔습니다. 네. 영국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아마 레너스 루이스도 라스베가스 경기할 때 어려움을 충분히 뭐 겪었을 테고 그렇죠. 아마 이 나심 하메드가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아마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심 하메드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자, 7라운드입니다. 영국에 있는 두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국경의 총패 나심 하메드. 금색권 세계 좋아된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다시 또 이제 스위치를 했죠. 나심 하메드요. 아, 양 선수 잽으로 지금 서로 싸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복부. 큰 주먹이 오고 가는 양 선수입니다. 바레라 선수도 연구를 많이 한 게요. 지금 들어오는 선수를 복부 치고 무조건 애프트로 흘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나심 하메드가 빠르기 때문에 얼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굴을 맞추기 초반부터 얼굴 맞추기는 힘듭니다. 역시 복부를 채워만이 아 복부 치고 역시 랩트 하면 들어갔죠.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런 개빠른 선수들은요 얼굴 네. 때려가지고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복부는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요 복부를 먼저 때리고 랩트로 가격을 해주는 것이 그 점, 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드가 비어있는데 복부가 들어가게 되면 가드가 더 비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더 비게 되는데 그렇죠. 또 복부가 아, 지금은 네. 들어오라 이거죠. 아, 괜찮다. 그렇죠. 맞긴 했지만 괜찮다. 들어오라 이거군요. 역시 그러나 마심 하메드의 그 전매 특가인 카운터가 지금 그 바레라 선수 얼굴에 꽂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먹이 엇갈렸던 양 선수입니다. 자, 바깥 공격. 바레라. 복근 노려봤던 나심 하메드. 바레라 선수가 글쎄요 현재까지 뭐 아주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소하게 좀 바레라가 조금씩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뭐 우열이 완전히 갈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죠. 네. 알렉트 다른 공격을 맞아서는 나심 하메드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레프트에 지금 계속 지금 나심 하메드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 잽하고요. 레프트 후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나심 하메드 선수는 지금 크게 맞힌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반동으로 아 지금 좋습니다. 아, 지금 이 특유의 나심 하메드 특유의 공격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7라운드 30여 초. 이번에 레프트 한 면? 그렇습니다. 모처럼 하나 꽂혔는데요. 가드 위에 맞긴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가드가 쪼개질 정도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나심 하메드 선수의 지금 전매 특허죠. 저게 전매 특허거든요. 네. 저거에 당하면 안 됩니다. 네. 마라라가 쉽게 잡혀주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레프트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또 레프트 들어가죠? 턱끝에 지금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오는 선수는 역시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랩트 더블 들어갑니다. 저게 두 방을 꽂아놓는 바레라. 공소리가 나자 냉정하게 돌아서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지금 나심 하메드 부인인데요.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부인은 지금 뭐 나심 하메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영국에서 왔는데요. 네. 아 표정이 지금 나심 하메드가 좀 굳었어요 지금. 평소에는 코너에서도 잘 웃고 있는 나심 하메드인데 지금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랩트 좀 계속 더블이 들어갑니다. 같이 잽을 쳐도요. 네. 그 바레라 선수는 커버가 올려진 상태에서 잽을 치기 때문에 네, 네. 바레라 선수는 맞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8라운드. 아이비어 페더급 타이틀전 프린스 나심 하메드와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의 12라운드 경기 8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라이트 잽을 멀찌감치서 던져봤던 나심 하메드. 아, 이번에 왼손 공격 왼손 스트레이트를 뻗어봤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저 공격이 주의가 되면요 바레라 선수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기 이제 중반을 지나가면서 나심 하메드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스토어를 좀 이제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역시 바레라 선수는 또 공격을 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8라운드. 그만큼 그 나심 하메드 선수의 그 기술이라는 건 그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를 때리고 나서도요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나심 하메드 선수의 그 컨터 펀치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우 선수가 떴으면 바레라의 왼손 더블이 꽂힌 이후에 와이트 스트리트까지 이어지는데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때문에 왼손은 들어가도 와이트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선수를 역시 복부 공격에 의해서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워낙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얼굴은 맞출 수가 없다. 먼저 복부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공격해주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잘 피해나가는 나심 하메드. 라이트 잽을 툭툭 던져보고 있는 나심 하메드. 왼손 공격 들어가서 오히려 들어가서 나심 하메드 휘청거립니다. 라이트 카운터 걸렸거든요. 라이트 카운터 걸렸습니다, 지금. 또다시 가드가 떨어지는 나심 하메드. 그렇습니다. 저거는 지금 충격을 입었을 때요. 카바가 그렇죠. 떨어지고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잡으면서 일단 위기를 보면 하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지금은 화이트 카운터 말씀하신 대로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메드 선수가요. 걸렸을 때는 저렇게 카바가 완전히 내려갑니다. 네. 또 뒷걸음을 지적하다, 카바를 내린 상태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공격은 전혀 안 오고요. 저거는 네. 수비 자세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굳어 있는 나심 하메드. 그렇습니다. 하메드 선수의 전법이 저러. 아 지금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바레라. 그렇죠. 바레라 선수가 지금 먼저 공격해가지고는요. 하메드 선수를 지금 맞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4라운드 10여 초. 4라운드 중반 큰 충격을 입은 나심 하메드. 아, 이번에 주고받았습니다. 이 하메드 레프트에 바레라가 그렇죠. 걸렸군요. 지금 걸렸습니다. 그렇죠. 같이 주고받았죠. 네. 들어가다가 이번에 바레라가 걸렸습니다. 자, 8라운드 종료됐습니다. 바레라의 공격이 짧게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글쎄요. 큰 우열이 좀 갈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거였죠? 라인 카운터였습니다. 저도 미쳐버리죠? 링을 잡고요. 사실은 링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이 나심 하메드 선수가 이 어쨌든 위기를 뭐 슬기롭게 잘 벗어났습니다. 누가 지금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렇죠. 바레라 선수가 공격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리고 나서도 지금 나심 하메드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못 부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메드 선수가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9라운드. 자, 다시 라이트를 치고 들어가는 나심 하메드. 자, 라이트까지 다시 권투 앞면. 바라라의 공격. 다시 또 랩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부 치고 역시 랩트 앞면. 좀 단발성 공격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연타까지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레라의 이거 연타 공격이 좀 들어가게 되면요. 네. 그 하메드 선수가 충격을 크게 입을 건데요. 그렇죠. 들어오는 나스 하메드 아파카스로 응수를 해봤던 마르판토네 바레라. 라이트를 쭉쭉 던지면서 밀고 들어가는 나스 하메드입니다. 저 레프트 잽에 지금 안면을 계속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지금 계속 부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주먹은 아닙니다만 잔주먹을 오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역시 바레라 선수도요. 잔주먹을 때릴 수가 있는 게 와 복구 좋았습니다. 지금 내내.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죠. 원투로 몰아치는 나심 하메드. 웨트 스트레이트 옆을 치고 들어가는 나심 하메드. 나심 하메드도 대단한 선수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시동이가 지금 밀어 못 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정확한 포인트를 못 맞춰서 그렇죠. 자, 그럼 아 옆구리 좋았습니다 지금. 웨트 옆구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바레라는 첫구는 무조건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네. 얼굴로 절대 상대를 하게 되면요 얼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레라 선수의 전술이 지금 잘 먹힌다고 할 수가 있죠. 하메드 몸통이 열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복부를 치면서 그렇죠. 랩트 안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두 선수가 엉켰습니다. 아, 지금 빠진 건이에서 랩트를 날렸고 이에 질세라 바라라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 바로 랩트인데요. 저게 연우 선수 같았으면 이 나심 하메드에게 맞고 말았을 텐데. 그렇죠. 바라라는 뭐 지지 않겠다는지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 선수의 저렇게 해서 연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 랩트를 또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를 움직이면서 피해나가고 있는 나심 하메드입니다. 지금 또 맞았죠? 맞은 상태면서 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입니다만은 괜찮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팬분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러나 하메드 선수한테 대단한 게 볼 수 있는데요. 하메드 선수는 저렇게 지금 주먹을 맞아도요. 같이 그 머리하고 같이 그 창대 주먹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하.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주먹으로 같이 맞게 되면요. 충격에 의해서 쓰러질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피해나가는 바람. 그렇죠. 절로 빠졌죠. 내부터 붙을 때 또 빠지죠. 지금 공중에 뜬 상태에서 맞긴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또 돌아가면서 막다 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영리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쓴 상태에서 공중에 뜬서 뻣뻣하게 맞았으면 저건 그렇죠. 완전히 다운입니다, 지금. 그렇죠. 완전히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주먹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피어주니까 이 큰 충격이 지금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자, 이번 라운드 들어서는 나심 하메드가 적극적인 공격을 먼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상체를 많이 숙여보고 있는 나심 하메드. 조금씩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풍 노려봤습니다. 들어오는 선수. 아, 랩탑을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완전히 젖혀졌었던 나심 하메드입니다. 하메드 선수가 지금 저 랩풍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랩트 들어갔죠. 그렇죠. 또 들어갔습니다, 지금. 와이드 치면서 랩트까지 또. 역시 바레라는 지금 랩풍으로 지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나심 하메드의 표정이 상당히 지금 진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번엔 좋아요. 자, 가득이. 그렇죠. 이번에 빠져나오는 바레라. 나심 하메드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심 하메드의 저런 게 전매 특허인데요. 아, 이번에 랩터. 아, 말타고 걸렸습니다. 바레라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랩터로 반격을 하는 바레라입니다. 휘청거리고 있는 나심 하메드. 양 선수 지금 치고 받았는데요. 네. 또 하메드 선수 가방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걸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네. 뒷걸음 치죠, 그리고. 그렇죠. 저는 공격할 생각은 없고요. 상대 주먹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거든요. 네. 아, 지금 다시 이제 또 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좀 여유를 찾았어요, 지금 다시 또. 또 라이트 한 번 짧게 들어가고요. 반격을 해봅니다. 아, 라이트 한 번 들어갔습니다. 10라운드 50이었죠. 아, 저런 주먹이 지금 하메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들어오는 선수는 앞으로까지 그렇죠.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아, 손을 잡았다고 지금 주심이 바레라 선수한테 지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근거리보다는 약간의 어떤 이 공간을 둔 상태에서 좀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하메드 선수가요, 그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네. 키 짧은 선수가 오히려 이 먼 거리에서 한번 저격하듯이 툭툭 던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레라에게 그것이 지금 통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레라 선수의 카바링이 지금 고쳤습니다. 지금은 아, 이 바레라 선수의 주먹을 잡아내는 나심 하메드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그 바레라 선수가 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도 하메드 선수에게 정확하게 한 방을 못 맞히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작전을 그 바레라 선수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0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바레라 선수가요, 지금 1라운드부터 저렇게 하메드한테 먼저 공격을 했을 때는요, 그 지금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다시 지쳐 보이는 모습의 나심 하메드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역시 바레라 선수가 막판에 한번 몰아붙여놨는데요. 네. 좀 좋은 성과는 못 얻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나스임 마메드는 35승 가운데 31KO. 길게 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가 바로 이제 하메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제 경기를 길게 갔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막판에 체력적인 안배와 경기를 풀어 나갈 것인지 이제 11라운드, 12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생각 팔을 잡는 나스임 마메드 그러면서 풀면서 다시 그렇죠. 가격을 하고 있죠. 11라운드. 바라라 선수는 그야말로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상대 신경전에 좀 말려들 법도 한데 바라라 선수는 꿈쩍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아그 라이터면 저 많은 관중 앞에서 또 이 계속적인 자극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바라라 선수는 냉정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요 저렇게 카바를 내리고 경기를 하게 되면요 상대 선수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유혹을 많이 받을 것도 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 유혹에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스임 하메드를 많이 공부를 하고 좀 바라라고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평소에 지금 바라라 선수 저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지금 뭐 하나 걸리게 되면요 거의 뭐 KO 직전까지 다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파이터인데요. 오늘은 완전 뭐 파이터 성향을 완전히 띄질 않습니다. 바레라는 네. 3대 맞춰서 자신을 아 지금 또 앞면 타고 돌아갔던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선수를 잘 지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로 파이터 동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11라운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바레라 선수가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고, 라이트만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라이트 지금 정확하게 내려갔는데요. 지금 또 가드가 떨어지죠. 하메드죠. 또 맞았어요. 하메드까지. 역시 하메드 선수 지금 가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내려오면은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네. 지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임 하메드. 그렇죠. 저 하메드는 저 자세는요.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수비만 하려고 하는 자세죠. 아, 완전히 떨어뜨린 상태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메드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11라운드 이번에 레터 짬이 짧게 걸렸습니다. 이제 바라라가 걸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바라라 선수가 지금 저렇게 카바가 내려있는 상태에서도 공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라운드 공이 울렸습니다. 11라운드에서 아주 웃음을 잃어버린 나스임 하메드. 그렇습니다. 나스임 하메드 선수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스베라스에서 웃음을 잃어버렸는데요. 네. 그 여유있던 모습을 보여주던 나스임 하메드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바레라를 상대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라운드에 나온 그 화이트 컨트는 그야말로 이 나스임 하메드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코미테어 네. 바레라 선수가 지금 그 검게 맞은 자국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그 하메드 선수의 레프트 어퍼컷에서 지금 코 밑에 지금 시커멓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12라운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페이더급 타이틀전 그래서 나스임 하메드와 마르콘테와 바레라의 마지막 라운드. 자 1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공격의 급기를 늦추질 않고 있는 바라라 이번에 라이트 스트릭을 두 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걸렸고요 지금. 강한 기색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는 나스임 하메드. 아 라이트 레스터까지. 로프가 있었기에 지금은 다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로프가 없었으면 지금은 뒤로 완전 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크게 한번 노려봤던 나스임 하메드. 관중들은 지금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지금 중요한 알레콘 아, 또 공격이 들어가네요. 네. 레프트 공격. 화이트 짧게 끊어치는 나스임 하메드.
극적인 레프트 공격 해봤던 나스 마멘, 아, 바레라도 이제, 글쎄요. 상대라면 거칠게 기다려봤던 바레라입니다. 아, 라이트 치고 레프트 앞면, 턱이 돌아갔었던 나스 마메드. 다시 가드가 떨어지는 나스임 하메드 선수입니다. 주먹이 크게 나오고 있는 나스임 하메드 오히려 지금 안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카운터 좋았고요. 그렇죠. 지금 좋았습니다. 저 카운터 때문에 지금 그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라 선수가. 네. 바라라도 아, 이번에 레트 크게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아. 크게 막아치고만은 나스임 하메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밀어붙이는 바레라 선수입니다. 아, 선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화가 났는지 바레라가 이 나스임 하메드를 코너에다 아주 쳐넣었습니다, 지금은. 아, 파울, 아 지금은 파울이죠? 파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바레라 선수한테 파울을 주는군요. 네. 바레라 선수도 냉정함을 그렇죠. 진짜 쳤다. 지금은 좀 화가 폭발했습니다, 지금은. 폭발하죠. 네. 사실 나스임 하메드 선수의 그 얄미운 표정 있지 않습니까? 아. 슬슬 웃으면서요 저렇게 카바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 레프트 또 하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바레라 마지막에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폭발이 됐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 30이었죠. 레슬링 하듯이 상대 선수를 그 코너에다가 갖다 지금 사실 던졌거든요. 찍었거든요. 버프 바레트 하면 청결했는 나스임 하메드. 그렇죠. 중심을 순간적으로 잃었습니다. 레트 또 들어가서 앞면 맞고 맞는 나스임 하메드입니다. 나스임 하메드 선수 헤진에 지금 카운터를 내렸는데요. 그렇죠. 또 다시 레트 짧게 들어갔고요. 오늘은 나스임 하메드가 바레라의 왼손 주먹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레프트에는 또 맞았고요.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공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바레라가 그렇죠. 한점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정 한점인데요. 오늘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판정까지 오게 되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양 선수한테 저는 다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바레라 선수한테도 박수를 주고 싶고요. 네. 그 나스임 하메드 선수한테도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은 상태에서도 바레라 선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나스임 하메드 선수한테도 박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야 나스임 하메드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바레라가 그렇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렇죠. 네. 지금 네가 챔피언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네. 지금 내려와라. 자,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순간을 노렸는데요. 저희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코너에다 그렇죠. 내다 꽂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슬링을 식으로요. 양쪽 날개 측지를 잡고요. 완전히 그렇죠. 머리가 치직죠 지금? 화가 났죠.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바라라가 마지막에 폭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고요. 네. 자, 과연 판정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나스임 하메드의 표정이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지금 끝나게 되면 나스임 하메드 선수는 뭐 우세할 강인데요. 네. 그러나 양 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나요? 115대 116.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입성은 지금 실패로 들어갔는데요. 그렇죠.